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주 시작 월요일인데, 이번 주에는 뭐 지난주에 워낙 힘든 시장이었지만, 이번 주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을 하나 확인을 해보고요. 이 종목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살펴보고, 또이 종목을 못 가지신 분들은 대안주를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대안 종목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도 괜찮아 시간인데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셔서 이 종목의 상승 여력이 있을지,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지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고 이 종목에 대한 한 줄평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GST가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입니다. GST 두분다 오늘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실적이 기대되는 반도체 장비주 대표 종목으로 GST를 살펴보자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반도체 설비 투자 확대, 이 실적에 좋은 모멘텀 기반이 될 것이다. 역시 실적이 주 키워드였습니다. GST 오늘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지 분석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GST입니다. GST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두 분과 파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첫 번째 한 줄평을 적어주신 실적 기대되는 반도체 장비주다. 어떤 분이 평가를 해주신 거죠, 이거? 아, 김민수 대표님이 여전히 이렇게 손을 들어주셨는데, 자, 뭐두 분이 뭐 공통적으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GST가 지난주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계속 갈수 있을지,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발표하는 실적 보고 깜짝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죠? 이 정도 실적이면은 충분히 가격 조정도 받았고 한번 움직일만 하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히 어떤 트리거가 됐던 또 대표적인 흐름들이 정부의 K 반도체와 관련된 뉴스였었죠. 그렇죠. 이런 쪽에서 반도체 육성적 책과 함께 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가게 되면은 또 어떤 반도체 투자와 관련된 미국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또 미국 투자에 대한 얘기가 또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번 주도 계속 기대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역시나 반도체는 아직까지 어떤 슈퍼사이클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변화될 요지들은 충분히 더 많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회사가 하는 게 스크러버라고 그러죠. 스크럽은 이제 문지르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보통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공기 중에 이어지고 있는 어떤 불순물이나 이런 거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게다가 칠러 같은 경우는 온도를 적정하게 낮춰서 유지하게 하는 대표적인 장치입니다. 이런 쪽에서 당연히 어떤 중요한 반도체 공정상 필요한 흐름이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투자와 함께 이어지는 변화가 계속 관심이 높다는 얘기겠죠. 게다가 또 1분기 매출액을 보다 보니까 40% 증가한 670억대, 그리고 또 영업이익은 107억까지 나오면서 또 마찬가지로 한 38%대 증가했다고 하게 되면, 이런 수치로 올해 나올 실적까지 계산한다라고 봤을 때는 PR 한 7.5배밖에 안 된다. 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GST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주에 금요일에 9%나 상승을 하면서 급등세를 나타내줬지만, 여전히 PER 7.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저평가되어 있다. 싸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여기에다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위크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이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GST 한번 주목을 해보자. 김민수 대표님은 정리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이 박정식 대표님도 역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기반을 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GST 좋은 점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종속회사, 지금 현재 EST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상변화 물질, 이 PCM을 이용해서 냉장, 냉동 온도를 좀 적정 수준 유지할 수 있는 이 충냉 시스템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백신, 이 수송 대책을 지난 인도 정부에서 또 의뢰를 받았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백신 유통 관련해서 좀 엮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일정 부분 존재하고요.
이미 이제 충분히 많이 이제 언급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언급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일단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022년까지 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의 낸드팹 투자와 그리고 파운드리 증설 특히 이제 미국 오스틴 공장을 최근에 지금 증설할 계획이 매우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 중화권 업체부터 이 마이크론 미국 마이크론까지 또 일정 부분 또 설비를 또 증설시킬 수 있는 여지, 투자도 확대시키고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해외 시장 매출 쪽으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 재무 구조를 갖춘 GST가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크게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다른 반도체 주들에 비해 솔직히 지금 지배자본총계가 106억 정도가 되는데 시가총액이 2,362억으로 한 두 배 정도밖에 부각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차트적으로 보면은 계속적으로 좀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러한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보면은 가격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반도체 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덜 받은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로 인해서 설비 투자로 인해서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상승 추세는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GST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두 분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어요. 실적 기대되는 반도체 장비 그리고 설비 투자 확대에 따라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두 분 모두 GST 오늘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